설렙니다. 그 택배 사장님은 아침에 신고 늦게 들어가니까 가족들하고 뭐 잠을 시간도 별로 없다니까 식사도 좀 하고. 배송은 중단되지만 주문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흘간 쌓인 물량이 다음 주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다수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자체 배송 인력을 보유한 인터넷 판매 업체들은 정상 배송합니다. MBN 뉴스. 이게 배송이 원칙인 신선식품은 오늘까지 주문해야 하고 내일까지 도착하지 못한 택배는 17일 이후에 발끈입니다. 사건을 그래서 출발합니다. 오, 오, 오. 야, 이거 한 바퀴 돌고. 이야.